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130번째 시간 2020년 12월 12일 김혜진 선생님이 보내주신 정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례 소개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처사 제60 5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1년 4월 24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5월 6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샵입니다. 용처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특히 초심자를 위해서 실습 2주 교육입니다. 6명 정원으로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제 휴대폰 010-4531-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아주 도움이 되는 동영상입니다. 다음에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이규철 원장님이 진행하는 용처사 심장 초음파 제36기가 4월 21일, 23일, 25일 3일간 연속해서 서울 서서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심장 초음파에 입문하시려는 선생님을 위해서 이규철 원장님이 아주 꼼꼼하게 실습 위주, 초심자 위주 교육을 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교수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4기 초음파 준 강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1년 5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24일 목요일까지 두 달간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에서 10시 40분, 목요일 오후 9시에서 9시 40분, 오후 10시에서 10시 40분, 세 차례, 주당 세 차례 준 강좌를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이니까 8주이므로 총 24회 준 강좌입니다. 5월에는 초음파 기초 강좌, 6월에는 장기별 질환 강좌입니다. 그리고 참가 뭐 하신 개인 사전을 참가 뭐 하신 사람이나 또는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2주마다 초음파 강좌를 녹화해서 USB에 담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준 강좌 신청한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퍼 USB 또는 질환별 초음파 강좌 USB 중한 개를 선택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정원 10분으로 진행합니다. 문의는 010-4531-2089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는 30세 여자분입니다. 10년 전에 우측 갑상선 결절에 RF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자, 우측 갑상선입니다. 여기 결절입니다. 우측 요 부분에 RF 출현은 부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낭성 변성일이 주가되는 요쪽에 아이소에코 결절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보시면 요 결절이 같은 결절인지 다른 결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봐서는 요쪽이 위에 있는 결절, 여기 아래에 있는 결절을 했습니다. 요 결절도 낭성 변성이 주가되고 변연의 솔리드 포션, 아이소에코 결절입니다. 요 결절 두개 모두 다 로서스피션 노즐이 됩니다. 다음에 이 결절은 좌측 갑상선 결절을 합니다. 요게 좌측 갑상선 결절인데 결절의 낭성 부분을 동반하는 솔리드 포션이 주가되는 결절이고 요 부분은 낭성 변성이 주가되는 아이소에코 결절입니다. 우측에 두 개, 좌측 두개 모두 다 로서스피션 노들이고 크기가 15mm 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FNA 없이 추적 검사에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파를 배우시는 의사 세임에서 제가 만든 전파 스캠퍼 USB 김일봉 원장 핸즈온 개인 교습 USB를 소개합니다. 요 USB입니다. 아,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갑상선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목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갑상선 스캔할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나토미는 요 부분이 만디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하이로이드 본이고 볼록 튀어나오는 여기 사이로이드 카트리지입니다.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그 밑에 트라키아가 되고 그 옆쪽이 그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남자인 사이로이드 글랜드는 좀 여자에 비해서는 조금 밑쪽에 있습니다. 여자는 조금 위에 올라 있고 남자는 조금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갑상선을 볼 때는 프로브는 이 리니아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제 초음파 기계는 리니아 프로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니아 프로브가 긴 리니아 프로브 있고 짧은 리니아 프로브인데 긴 리니아 프로브가 갑상선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짧은 리니아 프로브는 요거는 경동맥 초음파에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캐닝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이로이드를 위에서부터 하는 것은 목적은 우리가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텅 베이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사이로이드 디센딩하는 트랙터에 사이로그로설 덕터 시스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에게는 림프노드가 굉장히 많죠. 그런 림프노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쪽에 만디불의 마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만디불이죠.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서브 만디블라이 에리어죠. 여기 서브 만디블라이 에리어가 됩니다. 서브 만디블라이 에리어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서브 만디블라이 그랜드고 이쪽은 텅입니다. 해 있는 데죠. 텅이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랜드마크 하나가 하이어이드 본이 보입니다. 지금 위치가 요쯤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팽팽한 조금 토상에 이렇게 한 보이는 스트럭처가 하이어이드 본입니다. 요 주위에 엑토픽 사이로이드라든지 사이로그로설 딱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아, 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